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잠들. 오늘은 저희가 고퀄리티 스터디 방 탈출. 자택에 초대를 받았는데 뭔가 의뢰를 받았어요. 그래서 초우랑 코아랑 같이 풀어보려고 오늘 이렇게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월급 얼마? 시급 얼마? 얼마? 아, 그거 하는 거에 따라 좀 다른데. 아, 일단 그런가요? 아, 또 그러면 제가 또 이렇게 잘 알아볼게요. 그러면 또 제가 또 달라지거든요. 그러면 또 자꾸. 아니, 초우님 오늘 스킨이 되게 이뻐요. 그래요? 잠들님도 오늘 이뻐요. 잠들님 무슨 느낌이냐면 그 일요일 날 아침에 공원에 가면은 그 할아버지들이 비둘기 밥 주러 많이 나오시거든요. 예. 근데 그 골든 나비랑 할아버지. 골든 그 위에 네. 자켓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네. 아, 이 주말에 할아버지 룩. 오빠는 배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전화기 버튼인가? 이거 삐삐삐삐삐. 아니, 이거 비밀번호. 아, 비밀번호. 락락 사물함 락. 아, 오케이. 자, 일단 의뢰인과 수상한 저택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아 전화기 패션.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참 특이한 집이죠. 의뢰인이 우리한테 보낸 편지야. 참 특이한 집이죠. 집주인이 사라져서 결국 시청에서 직접 집을 판매하기도 했다니. 그래도 저는 덕분에 엄청 싼 값에 이런 대저택을 얻게 되었죠. 물론 좀 꺼림칙한 점은 없지 않아 있었죠. 그런데 이런 쪽지와 함께 이 방에 숨겨진 무수한 장공장치를 발견했어요. 아, 이 저택은 무언가 비밀이 있겠구나 싶어서 시청에 가봤지만 본인들도 자세히는 모른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부른 거랍니다. 무언가를 탐색하는데 유능한 분들이잖아요. 출신. 시청 직원들에게 들은 건 이게 전부예요. 전주인은 혼자 살았고 강박증이 심해서 물품들을 한 곳의 특징에 맞게 분류하길 좋아한다고 들었죠. 밖에 나오는 일은 많이 없다고 들었어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아, 배고프면 어떡해. 우리 이제 시작해야 되는데. 아, 배고파요. 배고파서 안 움직여진다고요. 아, 대충 움직여. 안 뛰어도 돼. 여기 집에서 뛰면 안 된다. 야, 일단은 우리가 이 저택에 전 주인이 도망갔고 지금 현 주인이 이걸 샀는데 이런 비밀의 방을 발견해서 여기가 도대체 뭔가 우리한테 조금 그거 의뢰를 한 거야. 비밀을 밝혀달라. 뭐라고? 미안, 나 딴 생각하고 있어. 다시 설명해줘. 야! 나 딴 생각하고 있었어. 야, 그냥 열심히 해. 알았어? 이건 뭐야? 아이템 액정. 오늘 얼마 벌까 하면서 생각하고 있어. 뭐 먹지? 야, 이건 뭐지? 얘들아, 일로 와봐. 이거 봐봐. 자, 봐봐. 이 의문의 쪽지가 있거든. 먹지마. S 내가 뭐 SANH 이게 뭐냐? 이거 아니야? 여기 위에 벽 색깔이랑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러네. 근데 이게 왜 S 아이템 액자에 꽂아 보시면 좋습니다. 아, 네네네. 감사합니다. 여기다 꽂아 보래 이렇게. 아, 그 순서대로 읽으면 되네. 여기 상자에 뭐 순서 같은 거 없어? 노란색, 여기 빨간색. 그러네. 그 색깔은 알겠는데, 야, 단서가 여기 또 있거든. NHAS 여기 있어. 설원, 역사의 발자취, 그리고 미술관 속 명화들, 군중과 공포. 이게 뭐야? 설원은 빙하기에 태어난 소녀 라샤의 이야기를 그린 성장 소설이고, 역사의 발자취는 역사 연대기, 미술관 속 명화들. 이거 뭐 영어도 하는 건가 본데? 그러면은 나 영어 싫어. 설원. 아, 그래? 잠, 설원이 책을 넣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설원이 스노우고 역사의 발자취가 히스토리 아닐까? H 한번 넣어보자. 줘봐. 그리고 미술관 속 영화들이 아트니까 그런 것 같은데. 일단 빨간색이 뭐야? 불러줘봐. 빨간색이 글자가 빨간색이 N. N이면 그럼 딴 거부터. 역사의 발자취 H가 무슨 색이야? 노랑. 오케이. 역사의 발자취 H 히스토리. 아, 히스토리. 그리고 핑크는 뭐야? 핑크. 코아. A 아트. 코아 말고. 코아 말고. 자, 그리고 파랑은 누나. 스노우. S. 오케이. 그리고 이거 군중과 공포니까 그게 N인가 본데? 맞나? 뭔가 일어났어? 내가 일어났어, 자리에서. 그게 아니고요. 아무 일도 없는데. 내 생각에는 스노우랑 이거랑 바뀐 게 아닐까. 서던이랑 스노우 엔젤. 이게 소셜인가? 사회책이니까 소셜인 것 같은데? 그러면은 S가 파랑이니까 파랑에다가 사회책을 넣어볼게. 이렇게. 그리고 야야, 너 캐지 마라. 남의 집이다 여기. 서울원. 와, 됐다! 됐다!
어 뭐야 여기 뭐 올랐어. 쪽지와 어? 버튼이 열렸어. 야 대박이지? 잘했지 잘했다고 해줘. 빨리 잘했다고 해줘. 사람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야 근데 왜 이렇게 생겼어? 잘했어. 야 이거 봐 무섭게 생겼어. 각별님! 각별님 왜 여기 있어요? 야 뭐 이렇게만 생기면 다 각별이야. 각별님! 이렇게 생기면 다 칠각별이야. 어제도 야 쪽지를 얻었거든. 읽어볼게. 시선을 피해 도망쳤다. 이게 무슨 소리야? 에? 오? 어? 시선을 피해 도망. 이게 시선인가? 이쪽? 그럼 반대. 그러면 내가 이쪽을 쳐다볼 테니. 내가 이쪽을 쳐다볼 테니까. 어 알아서 해봐봐. 내가 딴 데 쳐다보고 있을게. 시선을 돌렸지? 어디야? 시선을 피해 여기? 버튼 아니, 찾기 아니야 알고 보니까. 여기는 버튼을 버튼? 설치를 못하는데 여기는 버튼을 여기 아니다. 야 얘 뒤쪽에 설치하는 건가? 아 얘 뒤통수에다가 설치해봐. 설치가 안 돼. 아 나. 뭐지? 시선을 피해 도망쳤다? 야 이게 시선을 뭐야? 피하고 난리야. 왜 피하고 난리야? 이거 책이 이게 다인데? 그렇게 싫었냐? 아 버튼을 어디다 설치해야 되지? 시선이 여기. 정면에 한번 해봐. 여기? 그냥 여기? 아 아닌데. 잠깐만. 시선이 여긴데 너네라면 어디로 도망칠래? 나 옆으로. 서버를 나갈래. 아니야. 서버를 나가면 안 돼. 오, 도망치라며. 저 끝에도 어떻게 너네라면. 저런 게 있었나? 오. 여기다 설치해 그냥 여기. 아 거기? 여기? 여기까? 어 됐다. 오 천재스? 아니. 아 뭐야? 이거 봐 여기 지하 통로야. 야 여기 집 대박이다. 이런 야 나 그냥 대충 말한 건데 이렇게 됐다고? 야 오, 잘했다. 오, 어! 어 손이! 언니! 어? 야 잘가! 쟤 그냥 먼저 간줘야 쟤는. 그냥 야, 알아서 보내. 누가 먼저 가래 어? 문 좀 열어 저 여기 못 나가! 알았어 들어가자. 오케이. 나도 혹시 모를 데뷔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문을 열어주기 위해서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 어허 일로 오거라. 야 여기 무서운 거 많아. 야 뭐냐 여기. 야 근데 완전 거울인가 봐 여기랑 저기랑. 어 잠깐만 숨겨진 지하실. 어? 왜 괜찮은데? 뭐가 괜찮아? 아 뭐야 지 거울 보면서 지금 괜찮은데 하고 있는 거야? 와 내가 진짜 이해한 내가 진짜 그거다. 슬프다. 지하에 쪽지가 있어 얘들아. 벽에다가 설치해서 볼까? 틀린 그림 찾아봐. 틀린 그림. 여기 위에 누나. 저기 거울은, 반대편에. 거울은 뭐 저기 책장 위에 저 비밀번호 같은 거 있어. 어 그러네. 어 대박이다. 야 여기 쪽지가 거울은 모든 것을 비춘다였어. 저기 야 여기 뭐냐? 왜? 이 위에는 어? 이게 있는데 봐봐. 그러니까 이 위에 통로 있어. 이거 파쿠르 대한테 가능? 파쿠르 가능? 아 파쿠르 절대 불가. 어 이거 다른 거 하나 찾았어. 뭐? 뭐? 이거 봐. 어? 뭐가 이거랑 나가? 이거. 오, 옆으로 놔져 있네 얘가. 그런데 옆으로 놔져 있네. 이거 거울이 뭐 있다고요? 의도한 걸까? 이상한 거. 한번 옆으로 세워볼까? 잠깐만 일단은 코어가 우재님이 잘못 치운 거 아니야? 아 그럴 수도 있어. 야 그럴 수도 있어. 2850 여기서 쳐봐. 야 근데 거울이니까. 그거 생각하고 0285도 해볼게 내가. 0285 거울이니까. 거울 지금 보이는 게 2850이잖아요 여러분. 저거 거꾸로 0285 오케이! 오케이! 그렇지! 나이스 들어와봐. 어? 응? 뭐야? 어? 야 빨리 와라. 이거 뭐야? 다쳤어. 거대한 거울은 사실 정반대로 인테리어 방을 가로지르는 유리창이었고 대체 이런 건 왜 만든 거지? 그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그걸 알아내는 것. 이게 뭐야? 누나 여기가 A였고 저기가 B였어. 그랬어? 정말 저기 있는 거. 뭔가 있지 않을까? 얘들아 이 위에 좀 올라가 봐. 무섭다. 초호가 그래 야 초호가 이런 거 잘 가니까. 뭐 있냐? 뭐야 이거? 어? 어? 아 이 위에서도 이 양쪽으로 갈 수 있어. 아 아까 그 다락방 문이 여긴가 봐. 아 아까 그 조그만 거? 어 여기 상자 있다. 어? 뭐야 어, 상자? 건설자의 비밀 메모! 어 봐봐. 아유 건비메 그거 건비메 건비메! 건설자 비밀 메모 썼던 거는 다 위에 올려둘게요 여러분. 비밀 메모를 찾았습니다. 누군가가 이 글을 읽는다면 공감해줬으면 좋겠군요. 저는 이 지하 공간의 설계를 맡은 건축가입니다. 이름은 집주인과의 계약에 따라 공개하진 않겠습니다. 집주인은 요청했죠. 아무도 들어오지 못할 정도로 누가 와도 바로 누가 와도 바로 알아챌 수 있을 정도의 거울 세계를? 뭐야 거울 세계를 왜 만들어달라고 했어 집주인이? 그거 어. 나르시 쓴 거지. 나를 보고 아까 나처럼. 어 언니 이거 봐. 거울 속에 쪽지가 있어. 어 거울 속에 쪽지랑
단 이상자는 포함시키지 않는다. 이게 뭐지? 잠깐만 한번 내가 설치해서 볼게. 뭐라고 써져 있는데 또 여기 거울 속에 쪽 뭐야 이게? 어설픈 거울의 방 건너편과 닮았지만 다른 세 곳을 찾아 그곳에 서 있어라. 오! 야 초호야 하나가 아까 초호가 발견한 게 나팔 그거고 하나는 그래. 이거 칼 방향 어디 칼 방향 봐봐. 여기는 이렇게 밖으로 칼이 삐쭉 나가 있는데 저기는 안쪽으로 삐쭉 들어가 있어. 아, 저 뭐야 천재인가? 오늘 각성했네. 아 저렇게 안쪽으로 얘는 바깥쪽으로. 오케이. 그러면 아예 똑같은 거 하나. 어디? 똑같은 저거, 게 있어? 비밀번호. 비밀번호. 빨간색 야. 버튼 방향이 똑같아. 헉, 그래. 잠깐만. 여기가 뭔가 다를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어여? 아닌데? 서 있을 곳이. 어? 찾았다. 뭐? 이 나뭇잎! 이 나뭇잎하고 저 나뭇잎하고 달라! 아 다르네! 참나무하고 가뭇잎나무네. 오케이 야 서있어봐 얘들아 근처에. 저 칼하고 근처에 칼하고 그러면은 추근기 그거 여기로 올라가. 칼이 어떻게 가? 다시 올라가면 돼 일로. 공 여기는 또 비밀번호가 저건가? 58 아니 2850 2850 해봐. 2850 오케이. 아, 야 여긴 또 비밀번호가 다르네. 코아가 그러면 코아도 저기 근데 올라가 서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초근기에? 그렇네. 2850 들어가 봐. 코아도. 오케이. 들어가시고. 자, 저는 여기 서 있을게요, 여러분. 아잉, 귀찮게. 어? 반대쪽으로 나와 버렸다. 아. 다시 와다 일로. 야. 일로 와. 일로 오세요. 딴. 단 이상점 포함시. 왔어? 코아가 그럼 초근기에 있고 초가 칼 쪽에 와서 쓰면 될 것 같아. 우리 초 어디 있냐? 우초! 우초! 야 우초 저기 있어 쟤! 아니 우초! 일로 넘어오라고 우초 바보야! 나 밀번호 0285 야! 너 왜 거기가 있어? 진짜 몰라! 웃기는 애네. 알고 보니까 치각별이었던 거임. 쟤 왜 혼자 저기가 있냐? 얘 또 왜 일로 들어왔어! 올라가다니까! 아 나! 아 나 진짜! 이거 뭐야? 아, 나 답답하네. 여기는 2850. 2850. 자, 올라가가지고 이쪽으로 와야 돼, 초호야. 올라가서. 왼쪽. 너한테 왼쪽. 이쪽, 이쪽. 그치, 그치. 아, 거기서 오른쪽, 거기서 오른쪽. 그치, 그치. 오케이, 거기 서 있어, 서 있어, 서 있어. 오케이, 가만, 서 있고. 있어, 우리 여기. 됐다. 문 열렸다. 얘들아, 열렸어. 이리 와봐. 뭐야? 앞에 뭐. 또 뭐 있어? 뭐야? 어! 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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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깜짝이야! 아이 진짜 아, 여기 C 있다 C! C는 뭐야? D하고 그, E도 있어! 아까 그 C선인데 얘가 C선이잖아 C선. 잠깐만 여기 거울 속 거짓말쟁이랑 버튼이 있거든? 내가 볼게. 거울 속에는 거짓말쟁이 4명과 진짜를 말하는 1명의 입이 있다. 진짜를 말하는 한 개의 입에 레버를 당겨 거울을 깨트리라는데? 진짜를 말하는 한 명. 누나, 나는 일단 내 성적에 서 있을게. 어디 저기? E? D? 아니 여기 서 있잖아. 어디? 와, 쟤 여기 거짓말하는 애 저기 있다. 코아의 입을 깨트리자. 거짓말하는 애. 뭐야? 이거 봐. 찢어진 일기장. 있어. 책가기 펜. 이거 뭐지? 잠깐만, 찢어진 일기장 읽어볼게. 나는 정말 행복해. 나를 감시하는 누군가가 없다면 도저히 안에 나갈 수가 없잖아. 내 곁에 거울이 있으면 숨도 못 쉬겠어. 나를 감시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어떡해. 뭐야 이게? 누구의 일기지 이게? 집주인의 일기인가? 누군가 막 감시한다는데? 몰라, 지문 검사해봐야 돼. 집주인인지 아닌지. 어? 이거 뭐야? 불타는 장작더미에 지푸라기를 넣으면 불이 꺼집니다. 계단을 올라가면 지하도 갈 수 있습니다. 이게 뭔 소리지? 잠깐만, 일단은 얘네 중에 지금 거짓말쟁이 버튼을 설치하세요. 단서가 이게 단데 지금 맞출 수 있어? 이 찢어진 일기장도 뭔가 그게 있나? 행복해. 근데 누나 안 되게 있으면, 코아식으로 가까이 가잖아? 우리 지금 레버를 받았잖아. 버튼 버튼 맞지? 그냥 버튼을 여기다 설치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설치해봐. 그게 다야? 코아식으로 다가간다면 그게 다인가? 여기에서? 여기에서 가짜 입을 고르라고? 아 깜짝이야. 역시 코아식. 진짜 깬 줄 알았네. 아무것도 없었네. 잠깐만. 누굴 것 같아 거짓말쟁이가? 어떻게 찾아 근데? A, B, C, D인데? 일단 거짓말쟁이의 입은 조금 재수가 없어 누나.
얘인가? 어 잠깐만 아 여기 가까이 가면 이게 떠 거짓말쟁이가 이게 멘트가 떠 아 여기서 보는 거구나 잠깐만 얘부터 하자 천천히 얘는 뭐래? 뒤에 바로 앞에는 E가 있다 맞고 바로 옆에 있고 맞고 그 핑크색은 A와 가장 먼 건 D야 A와 가장 먼 거는 E인데? A와 가장 먼 건 맞아 얘 구라 얘 구라 잠깐만 다른 애들도 혹시 보자 B는 A를 바라보고 있어 맞아? 어 맞고 B는 A를 쪽으로 바라보고 있긴 해 맞고 C가 다른 내 동상의 중심 맞고 맞아 그리고 E는 모든 동상을 바라볼 수 있어 어? 맞니? 그렇긴 하지 그런가? 옆에 쪽도 볼 수 있다고 치면 그러면 한 명만 바람하고 있는 거잖아 근데 A와, 누나 응? 아까 그 초가 말한 응. 그 한 명이 거짓 A, B는 A를 바라보고 있다고 뭐 응. 그거였나? 이거 A와 아, 가장 먼 건 D A와 가장 먼 건 응? 어? 맞아. 여기 길 여기 길 맞았어 아 여기 누구였어? 맞았어 AD야? 어 AD 가장 먼 뭐야? 거는 D 어? 뭐야 이거는? 이 안에 숨겨진 무언가를 넣으세요? 뭐야 이거 내가 들어갈게 맨 인 더 미러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지? 언니 이거 봐! 이 상자 맨 아래 상자에 봐봐 어? 어? 거울에 넘어도 하고 버튼이 있네? 이건 뭐냐? 야 잠깐만 일단 맨 인 더 미러는 뭐야? 지하로 들어서서 우리가 만난 모든 건 거울이었다 거울은 반사하고 비추고 거짓말도 했다 대체 왜 이런 방을 만든 거지? 그리고 이 방 역시 마찬가지로 거울에 비춰진 방이 아닐까? 이 방에서 거울을 나타내는 건 얘긴 한데 음? 뭐지? 여기 위에 화살표가 있는데? 그니까 잠깐만 거울에 넘어도난 책도 있어 이것만 이것도 읽어볼게 이 방 어딘가에는 빛이 있습니다 그 빛은 수많은 역경 끝에 어딘가로 도달하고 도달한 그곳에서 빛은 사라집니다 그곳은 어딜까요? 버튼을 설치하세요 거울? 여기? 이게 거울? 어! 이거 봐! 언니! 왜? 여기 가까이 가면 빛의 시작이라는 글씨가 뜨는데? 어디에? 아까부터 떠 있었어 어디에 또? 여기 시작할 아, 여기 때 밑에. 여기 아래 여기 서봐 아, 여기 여기가 서봐. 빛의 시작이야 아 빛의 시작 아 봐. 언니! 왜? 우리 이거 머리 위에 있는 것도 거울 아니야? 이거랑 똑같은 내용 아니에요? 아까 거울이요? 그럼 빛이 이렇게 반사가 돼야지 그런 소리야? 어디였어 이게? 이 위에 그러면 여기서 뿅 반사돼서 이쪽으로 어 뿅 반사돼서 뿅 반사돼서 이쪽으로. 이리로 빛이 가고 띠용 삐용 아, 삐용 했고 여기로 갔어 여기서 일로 갔어 여기서 일로 갔어 여긴데 그러면? 어! 어? 어? 얻었어! 얻었어! 감시! 뭐야 감시? 이게? 누가 감시한 거야? 우리 감시하고 있나 누가? 뭐지? 여기다 무당! 무당! 뽑아! 넣어볼게? 넣었어 어! 어! 뭐야! 뭐야! 아 깜짝이야 씨! 왜? 어! 뭐야 저거! 나 안 가 깜짝이야 씨! 아 무서워 아 씨 뚜껑자 나올 뻔했네 많은데 근데? 어? 야 뭐야 이거 눈 박혀있는 거 봐 뭔데 이거 진단서 하고 양털 위에 설치하소 야 진단서 이거 뭐야 읽어볼게 얘들아 환자명 샤를 병명 조현병 망상 증상에 의한 문제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누군가가 나를 감시하는 것처럼 생각이 드는 피해적 망상장애에 가깝게 증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이 망상병이 있었나봐 그래서 누가 자기를 자꾸 감시한다고 생각을 해서 망상톡하네 혼자서 아무도 집에 못 들어오게 이렇게 그 거울방을 막 만들어놨나보네 막 헬멧 일부러? 너무 무섭다 너무 무서워 어? 잠깐만 이 버튼을 양털 위에 설치하다 어? 뭐야 이거 사람한테 가까이 가면 사라진다? 어 진짜? 어? 뭐야 어이 소름 돋았어 뭐야 나도 일단... 나도 아! 뭐야 여기는 또 어? 뒤에 아니, 또 있어 사람 뒤에 사람 또 있어 아니 뭐야 여기 뭐 하는 거울방 아니야? 마지막 일기 조각하고 뭐 이것저것 있거든? 내가 한번 볼게 이게 뭐야 무섭게 XX월 XX일 어? 무섭다 사방팔방 모든 곳이 보이지 않으면 무서워서 잠도 잘 수 없다 저기 녀석이 보인다 그래 이 집을 떠야겠어 난 계속 쫓기는 운명이겠지 감시자 이 거울방에 있는 감시자란 이 화분하고 파란색 난초는 왜 주는 거지? 이거 거울에 맞게 설치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응 방마다 파란색이 다 설치돼 근데 언니 이 사람한테 가까이 가봐 왜? 가까이 가봐 비치지 않는데 쟤는 어
거울에 비치지 않는 감시자? 뭐야 이게? 야, 어쨌든 이거 깨봐. 여기 위에 이거 설치하는 건가 봐. 으쌰. 이거를 여기 이렇게. 오! 뭐지? 오? 어? 이게 이렇게 설치된다고? 어 됐다. 됐다. 됐어. 이렇게 하고. 어? 아니 이거 난초가 설치됐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근데 다르잖아. 어쨌든 여기는 이 바닥에 물이 있어. 그러면은 감시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이거를 이제 저 어? 캐지는데? 어? 뭐야? 어? 이스케이프 뭐야? 된 거야? 야 대박이다! 됐나봐! 우와 뭐야? 야 여기도 다 이렇게 뒤집어져 있어 여기도 이스케이프 이스케이프 뒤집어져 있는 거 봐. 헬로 슬릭그라운드네? 어휴 잠깐만 거울 못 나온 거 아니야? 거울 파편이네. 야 우리는 그니까 일단 방의 비밀을 풀긴 했는데 원래 집주인이 그런 뭔가 망상증이 있었고 누군가가 계속 지켜본다는 그런 것 때문에 그 방에다가 막 거울을 무수하게 설치해서 모든 곳이 보이게 그렇게 해놓으면서 막 자기가 위안을 약간 삼았는데 그걸로도 부족해서 아직도 누가 지켜보는 것 같아서 결국은 그 집을 버리고 도망쳤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과연 그 사람이 진짜 망상이 있었던 건지 아니면 그 검은 그림자들이 진짜 지켜보고 있었던 건지 그건 알 수가 없네요. 소름돋아! 야 어쨌든 여기는 방탈출 하면은 이거 그거 주거든? 그 기념품 이거 받아가면 돼. 거울 파편. 아 오케이. 나오세요. 누군가 날 지켜보고 있어. 나오세요. 야 나오세요. 야 진짜 지켜보고 있어. 뭐야? 그녀는 지금도 어딘가에 달리고 있을까요? 뭐야? 아 저번에 그 불의사원 했던 루비 조각 기념품 여기 있고 이제 거울 파편도 여기 박히겠죠. 어쨌든 여러분 오늘 고퀄리티 스토리 방탈출 초코아랑 같이 즐겨 보았고요. 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꼭꼭 눌러주시고 오늘도 진짜 스토리가 대박 짱짱했던 걸로 저희는 다음에 또 다른 스토리 고퀄리티 웹 탈출로 한번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다음에 뵙도록 하죠. 안녕.